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3일 만길이었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향 방송은 앞전 방송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짚어가자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양대시장에서 했습니다만 시장 크게 흔들지 않고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면서 적당히 끝냈는데, 자, 선물 아침에 분명히 마이너스권 출발하고 있었을 때 닥터K가 선물 땡기면서 한 2-3천 계약 정도 땡기, 2천 계약 정도 이야기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더 땡기주면 좋겠다 했는데 3천 한 7-800 계약까지 강하게 땡기면서, 자, 오늘 만기일 스무스하게 그냥 지수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동시효과쯤 가서 자, 한 1200 계약 정도는 던졌습니다만, 일단은 이거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르거든요. 적당히 붙들어 놨지 완전 상방 간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콜옵션 풋옵션 다 죽였어요. 자, 여기 아까 292.53인가 그랬어요. 코스피 지수가 정확하게 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2.53인가 되니까 52.50은 콜은 체결해줬습니다. 왜? 0.03 찔끔 올려줬으니까 체결돼봐야 신나게 빠졌기 때문에 영향가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들고 간 사람 무조건 손실. 그 외에는 전부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95점 빵빵 위로 그런 사람 전부 깡통. 그리고 292.53이니까 풋이 50은 다승 됐지 않습니까? 50 밑으로, 다승 못됐습니다. 풋은 50 밑으로 가야 되는데 53이니까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효과가 풋이 체결 안됐어요. 꽝입니다. 꽝.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0.03 이런 식으로도 컨트롤하면서 여기 있는 거 꽝 시켜버립니다. 그럼 얘 밑에 전부 꽝이에요. 전부 꽝.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위에도 프리미엄 연락에 까졌을 거기 때문에 아무 이득이 없다. 왜? 급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양쪽 다 죽여버리면서 끝난 하루다. 이해되십니까? 자, 추석 체크 겸 이해된다 안된다. 7번 눌러보십시오. 7번 눌러. 예야. 자,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다 까먹었다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여기 4일 5일 동안 횡보권 아닙니까? 이렇게 랠리 해줘야 옵션이 수익이 나요. 여기서는 콜옵션 수익 났겠죠. 여기서는 풋옵션 찔끔 수익 났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 까먹었어. 왔다 갔다 꽝. 손실. 이해되십니까? 콜옵션 연락이 사고 막 했지 않습니까? 다 꽝이에요. 다 꽝. 아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개인 콜옵션 매수 현황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다 꽝이에요. 전부 꽝. 뭐 여기까지 들고 가지도 않았겠습니다만, 오늘까지 들고 가지도 않았겠습니다만 다 꽝이에요. 자, 그런 거 좀 볼 줄 아시면 훨씬 더 지수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닥터K의 강점은 그것입니다. 주식 경력은 많지 않습니다. 선물 옵션 경력이 12년 넘어요. 주식까지 합하면 제가 짜잘하게 한 건 다 뺐습니다. 13년 경력이에요. 그러면 선물 옵션으로 치고받고 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나름 확률 높습니다. 반대로 간 적 아직 크게 잘 없을 겁니다. 막 빠집니다 해가지고 뭐 크게 지금 안 빠진 건 있었습니다만 그건 인정하겠어요. 위험 관리인 겁니다. 여기서 던지려 했으니까 저 앞에, 그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될 것처럼 보이니까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무포로 하루 있었습니다. 하루. 그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합니다. 현재 셀트리온 양호 가장 좋아요. 지금 현재 이제 말이 막 바뀌죠. 전략이 바뀐 겁니다.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정되십니까? 아니, 여기가 저항권인데 그러면 사라 그럽니까? 좋다고 그럽니까? 저항이네요.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밑에는 지지고요.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도해내지 마세요. 적당히 끊고 다시 사고 팔고 하세요. 그 이야기를 끝까지 했고, 닥터K는 여기 이제 넘어가기 전에는 좋은 소리 안 할 겁니다. 이런 상황 되고 눌리목 주면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뭐 말 바꾼 거 있습니까? 그래서 자, 올라가길래 아, 좋아 보이네요. 이제 한다고 말 바꾸냐? 아이고 참, 댓글 단 수준하고는 그죠? 여기서 이제
스트레이트로 잘하면 더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워낙 지금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30만원, 31만원까지 지금 보입니다. 현재 추가로 따라가긴 부담되고 눌려주면 이제 접근할 겁니다. 알아서 따라간 선수들 많이 있거든요, 그죠? 자, 셀트리온 뭐 사서 좋다고 지금 콧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어요. 아침에 방송 들었을 겁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았는지 포인트 축입니다. 야, 진짜. 그래서 오늘도 와, 기관 외국인 싹쓸이 했네요.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더니 일단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행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 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손실 나는 거 원하는 거 1%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돌파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모양 괜찮으니까 다 홀딩했어요. 동시호가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뭐 그만해서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자, 변곡점 맞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여기를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돌파했으니 96,000원대만 잘 지지하면 문제없고, 첫 번째 저항선으로 한 103,000원 정도, 그 위에 저항선들은 이제 좀 포진돼 있다. 103,000원 뚫고 나면 107,000원대 저항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아직까지 여기 전고점 인근 뚫고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기관 외국인 막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적당히 눌려주구나. 내일이라도 강한 돌파 시도 넣으면 이제 완전 상승 추세 다 돌린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 양인 선수가 공부하고 한다고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단가 맞춘다고 좀 고생했습니다. 아까 앞에 방송에는 효과음도 들려드렸는데, 자, 불었습니다. 일단, 그죠? 양희 선수 하나 500원 마이너스입니다. 아이고, 500원. 내일이라도 올라주면 무조건 불었습니다. 다른 분 전부 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분들.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간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양희 선수 풀빵입니다. 야, 풀빵 먹고 싶다. 풀빵 겨울 되면 나오나요? 풀빵 썰렁해. 제가 생각해도 좀 썰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풀빵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승부 걸고 싶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적당히 20일만 깨지 않으면 별 문제 없다. 그러나 오름폭에 비해서 좀 스트레이트로 좀 크게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은 좀 좋지 않은데, 자, 475,000원대 여기 6,000원대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 됩니다. HLB 고점에서 따라가면 안 돼요. 고점에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거 관심 조금 딜레이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밀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적당히 밀려야 되는데, 여기처럼 슬슬슬슬 밀려야 되는데, 밑에 또 푹 깨면 그 다음에는 고민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매도 시그널이에요. 만약에 밑에서 잘 잡고 여기까지 가져온 사람들 오늘 안 던지고 지켜본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 벌써 여기부터 딱 던지기 시작했어야 돼요. 지나가서 그렇게 하냐? 너! 본 사람 있을 겁니다. 지나가서 그렇게 하는지. 믿거나 말거나.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맨날 뭐 말로 누가 못해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말로만 하는지 진짜 하는지 나중에 한번 지켜보면 되죠. 예. 자, 너무 세게 밀렸다. 오늘 반드시 절반 이상 아니면 다 던졌어야 된다. 7%를 두드려 맞고 있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이런데, 자, 17% 두드려 맞고 있으면 안 된다. 지우 선수 옛날에 다 두드려 맞았어요. 7만원 평균 단가인데 22%도 두드려 맞고 가마들고 있던 선수가 단타꾼이 됐어요. 우리 지우가 변했네. 단타꾼이 됐어 이제. 아, 참 진짜 아직 우리 지우가 변했어요. 완전 단타꾼으로요. 아, 미치겠다. 내가 말해봐도 너무 웃겨가지고요. 아, 시초가 입성 다 던짐. 야, 보셨습니까? 안 맞아요 이런 거. 왜 빠질게 눈에 보이는데, 그죠? 여러분들 안 던진 분 계시면 반성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 평균 단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주가는 내 본전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런 말 있죠. 평균 단가를 잊어버려라. 왜?
평균 단가 생각하면 만약 15만원 샀다 칩시다. 12만원, 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물론, 희망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매도 시간을 넣으면 지켜보면 된다, 안 된다? 닥터 K 주식생 처벌 탈출 팁 3. 상승폭 크고 목표치 인근까지 넣은 주식이 5일선 깨면 던진다. 매도 시그널이에요.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아, 여러분들 케이스를 잘 한번 돌려보십시오. 진짜로 그렇게 거기서 던져야 되는지 안 던져야 되는지. 5일선 깼어요. 말 맞추는 거 아닙니다. 5일선 장대 음봉을 깨면 뭐라고 그럽니까? 매도 시그널. 우리 양이 표현으로 Mat to the door. Mat to the door. 매도 시그널이라고요. 여기는 뭐 매수 시그널입니까? 매도 시그널이에요. 15만원까지 가다가 11만원 왔다고 좋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도 상담 받았습니다. 언제? 이날. 이날 10% 빠졌거든요. 정확하죠. 왜? 내가 상담했으니까. 살까요? 사면 되겠어요? 사면 되겠냐고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얼마나 올랐는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만큼 올랐는데 10% 빠졌다고 살까요? 그런다고요. 살까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볼래요? 박살, 박살. 안 돼요. 그 다음 올란 거 이런 거 다 패스해도 돼요.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싹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중장기는 저런 거 다 패스해도 될 것 같다. 22% 빠지든 10% 빠지든 난 중장기로 들고 갈 거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란다. 아니야. 이렇게 큰 음봉 목표치 나오고 난 다음에 음봉 파는 게 맞지. 지금 즉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제 말이 맞아요. 신라젠. 야, 이거 우리 들고 계신 분 계시던데. 와, 잘 끌고 가요. 참, 그분 라니님이라고. 야, 7년차인데 제법 하세요. 보니까 어서들 오시고 오늘은 좀 던졌어야 되는데 적당히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이처셀 이런거 잡주 한다고 이런거 좋아하면 안돼. 거래정지네요. 거래정지입니다. 뉴스 한번 볼까요? 어저께 샀는데 거래정지되면 어떻게 된다? 뉴스 보겠습니다. 야, 이거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잠깐만요.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거래정지인지 한번 볼게요.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어요. 거래정지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딱 볼게요. 금감원. 네이처셀만 나오지. 네이처셀 10% 이상 급등. 이 언제 거야? 12일이면 어제 거잖아. 아시는 분들 있어요? 왜 거래 정지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래정지랍니다. 여러분들 40% 급등했다고. 이유가 거래정지 이유라고 일단 옆에서 얘기는 하긴 하네요. 그건가? 이상 급등주라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 저 약해요. 인정합니다. 야, 그런 것도 모르고 주식하냐? 그래도 수익 잘 납니다. 저는 차트 있을 때 차트 위주에 집중적으로 감각이 아주, 제 스스로 그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차트에 아주 감각이 좀 있어요. 그것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나머지 거는 조금 조금밖에 안 봐요.
일단 네이처셀이 거래 중지가 됐어요. 바이로메드, 자 여기서 지지에서 갈만한 자리에서 갖고 적당히 스톱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일단 네이처셀도 좋아요. 그죠? 아니 네이처셀이 아니라 제넥신입니다. 죄송합니다. 말 흩나왔어요. 자 여기서 적당히 눌려주고 이제 가니까 좋아요. 제넥신. 근데 따라가긴 부담돼요 사실. 메디톡스는 여기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데 오늘 강한 저항 돌파시도 나왔습니다. 이걸 강하게 뛰어넘고 눌림목 주면 괜찮겠죠. 메디퍼스트 저항 역시 받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셀트리온 삼행지하고 바이오주 체크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주도주는 바이오주다. 그리고 최고 최악의 업종은 전기전자다. 박살을 내고 있고 지금 전고점들을 다 뚫고 저점대에서 다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닥터K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편입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적당하니 가지고 계신 분들 있고요. 자, 너무 많은 종목을 바이오에서 제가 이야기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 바이오로 그냥 집중해 갑니다. 그죠? 셀트리온 적당하니 뭐 샀다가 저는 비중 축소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하고 들고 가셨던 분들은 다행히 수익 났어요. 축하합니다. 신라젠 30% 남기고 매도했다. 야, 참. 저분도 우리 채팅방 팀원입니다. 야, 제가 제대로 컨택을 했네요. 초이스를 했네요. 야. 잘하세요. 야, 잘 끌고 가더라고요. 아마 이거 필룩스도 가지고 있었던가 일진 머트리였던가 필룩스도 갖고 있었죠. 네이처셀 과열된 투자 심리 진정시키기 위해서 조치했다. 예. 필룩스도 적당히 먹고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나 갖고 있다잖아요. 근데 미치겠다. 잘하세요 진짜. 야, 여성 대표 선수 할까? 조금만 더 지켜보고요. 야. 저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여기서 단타로 들어갔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와, 구하기 쉽게 못 하거든요. 60일 여기 좋다 하시길래 단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갈 거 뭐 어느 정도 같이 공감이 갔는지. 와, 삼성전자 단타 들어갔다고? 제가 그렇게 솔직히 생각했거든요. 야, 실력 있으세요. 자, 마무리하죠. 여러분들 혹시 종목 상담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제 설명 끝날 때까지 없으면 마무리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왜 닥터K가 자꾸 이거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는가 하면요, 여기에 박스권입니다. 그죠? 여기 돌파하기 전에, 그쵸? 35만 7천에서 48만 1천원. 자, 계산을 하면, 자, 12만 4천원, 12만 4천원이죠? 여기 해도 되고 약간 위에도 상관없어요. 대충입니다. 그 몇천 차이 나는 상관없어요. 큰 흐름이 중요해요. 12만 4천원 맞죠? 12만 4천원. 그럼 여기서 12만 4천원 더 합시다. 12만 4천원 더 하면 얼마입니까? 아, 56만원이네 아니지. 이거는 저 계산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를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자, 12만 4천원 맞죠? 12만 4천원. 124,000원 하면, 자, 60만까지 나오네, 이거는. 그죠? 박스권. 맞죠? 124,000원. 605,000원이네, 그죠? 60만까지 나오고요. 자, 순간 당황했어요.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자, 여기를 또 기준을 제가 했는 것 같아요. 그죠? 366,000원에서 빼면, 그러면 55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앞전 방송도 한번 돌려보십시오. 저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이렇게 높은 목표치가 나온다고요. 55만원 정도가 제가 정확하게 저번에 계산이 나왔었는데 여기 정도를 잡았는지 그건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더하면 124,000원 더하면 자 53만원 55만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여기구나. 깜짝 놀랐네. 이 박스권 이야기는 제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2만 4천원이랬죠. 여기서 12만 4천원을 더하면
자, 55만 5천 나옵니다. 그쵸? 아,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제가 생각이 좀 전에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추세상에서 계산하면 55만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아, 채널, 이 박스권 돌파를 기준하면 60만까지 나오고, 지금. 그죠? 그렇게 목표치가 나오는 겁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뭐 좀 지지부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점을 자꾸 올려가요. 뛰으면 50만원 55만원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 랠리 한번 세게 하면 이것도 제법 가거든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들어간 종목이다. 우리 이양이와 함께 들어갔다. 물론 다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들어갔는데 제가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일단 셀트리온 삼행제 하고 바이오주 다 체크했고요. 자, 삼성중공업이랑 매직마이크로 그 단가를 남겨주십시오. 단가하고 언제 샀는지 남겨주세요. 자, 몇 분이나 됐나요? 보고. 자, 20분 됐네요. 자, 간단하게 그 두 개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삼성중공업 하고 단가만 남겨보십시오. 자, 삼성중공업은, 야,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이제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괜찮지가 않습니다. 눌려줘야 돼요. 이게 뭐하고 같다? HLB하고 같다고요. 쭉 가죠. 꼭대기 잘못 들어가면 박살난다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틀린 거 있습니까? 똑같아요. 보이십니까? 스트레이트로 쫙 갔어요. 그럼 적당하게 눌리면 7300원 정도까지 오면 이평선 다 돌려냅니다. 위에 하나 딱 남겨놓고. 그때 양봉 쓸 때 들어가면 들어가지. 지금 넣습니다. 밀릴 때입니다. 밀릴 때. 야, 이것도 기관 외국인들 쬐부 사네요. 삼성중공업. 야, 매수세 많이 들었어요. 자, 요새 조선주가 터낸 모양입니다. 그죠? 거의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요 지금. 자, 닥터케이는 여기 위에 있는 거 순으로 좋아하거든요. 자, 현대중공업도 우리 지우 선수가 사고는 싶은데 기회 잘 안 준다. 왜? 이거 고점인 거 어느 정도 눈에 보이거든. 현대중공업 수급만 볼게요. 야, 이것도 쌍끌이고요. 야, 현대미포 오늘 살 수 있었고, 분명히. 그죠? 그죠? 대우조선해양 끝내주고, 야, 여기 살 수 있어요, 분명히. 그죠? 매수 포인트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최고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본인이 굳이 뭐 해야 되겠다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위에 있는 한 두 개 중에서 적당히 하는 게 더 좋다. 7천원짜리 말고요. 13만원짜리 하세요. 이것을 눌림목 주는 12만원이나 현대미포가 왔다 갔다 이게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현대미포가 차라리 현대중공업이 나아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눌려줄 때 12만원대 정도 들어간 것이 훨씬 저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직 마이크로 저가주를 좋아하시네요.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No. 더 갈 수도 있겠지만 No입니다. 5천원에 들어가야 돼요. 5천원에 언제? 추세 딱 돌려낸 여기 이해되십니까? 알아가던 추세 이평선 다 깔아놓고 이건 뭐하고 비슷합니까? 셀트리온하고 비슷하네. 셀트리온하고 그죠? 이렇게 주식 많이 보다 보면 눈이 다 어떤 거 비슷하다 다 나와요. 셀트리온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 우리 채팅방 팀원 중에 거액으로 꼽아놓은 사람 몇 명 있어요. 갔으면 좋겠네. 39만원 가면 뭐 한번 하겠다 그랬는데 유효합니까 서번트?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는 되겠습니까? 많은 이렇게 되면 대박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야 대박이에요. 근데 뭐 하면 안 돼요. 5천원에 해야 되는 겁니다. 5천원에 쉐익은 오르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30% 올랐습니다. 5천원에서
그러면 물린다. 자, 너무 저가주 하지 마시라. 저는 만 원짜리 밑에 거제 기준입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애경선은 애경선은 보죠 뭐. 애경선업은 할 만합니다. 고점대이긴 하지만 지지받고 있잖아. 그죠? 그 대신 여기 깨면 안 돼요. 7만원 깨면 안 됩니다. 적어놔야지. 아, 적어놔봐. 이거 그거 하지도 못하는데. 여기가 깨면 안 돼요. 7만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외국인 사네요. 근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등락폭이 좀 있거든요. 그죠? 이런 데서 만약에 비슷하잖아요. 그죠?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밑을 팍 깬다. 많이 못 던지면 밑을 쳐지면 손실 크게 나요. 그런 거다 감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애경산업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자, 오늘 힘이 좀 빠져요. 왜냐하면 초집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양이 백좀 사고 화장품 좀 사게 하려고 힘을 좀 많이 쏟았더니 되게 피곤합니다. 잠도 요새 좀 많이 못 자고 있어요. 자, 수다 타임 이어질 텐데요. 수다 좀 떨고 가실 분은 떨고 가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 옆에 종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되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시기를 제가 자신 있게 권유드립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등등 무료 방송 퀄리티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추천하시고요. 슈퍼챗으로 실시간 채팅란 옆에 있는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추천 방송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암탁 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